부자관이 또 계시는데 한번 제가 예. 아드님이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아, 다녀오셔 가지고 아, 1급 기능사 자격증 딱. 예. 한번 정보를 많이 주시라고요. 아, 그래 그래.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저기 예, 예. 얼마 전에 이제 그 정치권에서 이제 모병제 관련해서 얘기 나왔잖아요. 예, 모병제? 예. 모병제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병제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아직까지는 아, 내가 볼 때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아, 확고하더라고 이번에. 어, 만약에 어, 우리가 국토가 예. 분단이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어, 당연히 모병제로 가야 되겠죠. 어허. 그러나 지금 국토가 갈려있는 상황에서는 에, 아직도 시기상조다. 글쎄 요즘 직장도 마땅치 않은데 괜찮지 않을까 아 그렇지 뭐 나라에서 한 300 정도 주면은 사실은 뭐 저기 직업적으로 나쁘지 않지 않느냐. 네. 오, 주변에 이렇게 이제 젊은 분들 일자리 없는 거 어, 보면은 요새 너무나 안타까워. 아 그래서 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 뭐 이렇게 맛있게 드시려고 줄 서 계시는 거야? 어? 뭐가 예? 아우 야, 그 얼마 전에 그 정치권에서 모병제 얘기 나왔는데 모병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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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병제 좋죠. 아 그래요? 네. 어, 찬성하는 이유는? 군인 정신이 너무 없어요 지금. 군인 정신이 너무 없다고. 네. 아, 그러니까 모병제 하면 아무래도 그쵸. 본인이 원해서 온 때문에 군인 정신이. 아, 본인 군대 갔다 오셨어요? 네, 저 미군 부대. 아, 미군 부대 나오셨어? 미군들은 군인 정신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무 살 때 막 칼을 갈고 있어요. 전쟁 언제 날지 모르는데. 아, 그래요? 강검을 막 갈고 있죠. 그래서 모병제로 가면 우리도 궁극적으로 직업적으로 선택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이다. 네네. 아, 미군 얘기를 많이 듣죠. 아, 저, 나는 저는, 봤으니까, 저는 좀 반대. 아, 이유는 뭐예요? 네, 그냥 어떻게 그냥 다 앞에 고생하신 분들 많은데 그러면 좀 더 전문적일 수도 네. 있지 않을까요? 모병제면? 네, 저 식이상들. 식이상. 저는 별로. 그냥 가고 싶은 분들만 가고. 뭐 언젠가는 돼야 할 일이지만. 그렇죠, 예, 언젠가는. 아직은 시기상조다. 아, 보육관들이 많이 갈립니다. 아, 이거 뭐 정확하게 갈릴 거예요. 정치권에서 이제는 뭐 찬반을 떠나서 이제 논의는 할 시점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